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Queen is back. Guess who's back? CL is back. CL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CL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뭐 헬로 비치스 라이브나 뭐 예를 들면 뭐 PKC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간간이 이제 CL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이렇게 CL의 이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신납니다. 제가 오늘 강남역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전광판에 그 CL의 컴백 광고 영상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큼지막하게. 오, 그거 보고 아, 이번에 진짜 그녀가 작정을 하고 돌아왔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L의 포스트업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지금 이건 굉장히 짤막한,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인트로 스타일의 음악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 제가 CL의 이번 음악을 엄청나게 반기는 이유는, 워낙 뭐 제가 예전에 21의 팬이었던 것도 뭐 당연하지만 진짜 힙합을 갖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 CL이 랩하는 거를 보면서 전 CL의 그 첫 번째 라이브 무대가 생각이 났었어요. SBS 가요대전이었나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YG 패밀리 인스트루멘탈의 CL이 마지막에, YG 패밀리 뭐 다른 멤버들 이미 공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CL이 등장을 하면서 영어 랩을 막 뱉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왠지 그때의 어떤 CL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쵸, CL은 사실 한국에 있는 여성 래퍼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폼이 좋은 여자 래퍼입니다. 폼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실력적으로도 탄탄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너무 반갑기도 해서 뭐 거두절미하고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 곡의 트는 누가 만들었고 가사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귀로 듣고 한번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의 포스트업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f you find somebody like me around you, you let them know. CL이 언제부턴가 좀 굉장히 실험적인 패션 스타일을 많이 입었잖아요. 이번 뮤직비디오에도 좀 저로서는 난해하지만 어찌됐든 실험적인 의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옷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오. 21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계속 알리는 듯한 메시지들을 많이 했었어요, CL이. 제가 봤을 때는 21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제 영광이듯이 이제는 CL 자신만의 어떤 그 커리어를 많이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아오. CL 폼이 안 죽었어. 랩 들으니까 살아있어.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과거의 영광이고 지금은 이제 2020은 이제 약간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폼 안 죽었어. 계속 들으니까 She's still alive. 살아있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살이 찐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 비디오 촬영 때문에 그런지 다시 예전에 CL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죠? 특별한 뭔가 배경이 없이 어떤 CL 혼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채우는 건데도 뭔가 가득 차는 느낌도 있고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상에서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 후. 씨엘입니다. CL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사실 CL 같은 래퍼들의 활동이 좀 더 저는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CL의 미국 진출이 좀 활발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CL은 영어 랩도 잘하고 한국어 랩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는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뜸해 보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뭐 거기에 관련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들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YG를 떠나서 좀 뭔가 이제 새롭게 본인의 음악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원래 21에서도 폼이 멋있었듯이 계속 저는 그 멋있는 폼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CL은 아직 이대로 잊혀져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래퍼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솔로로서 좀 커리어 하이를 저는 찍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역시 랩을 잘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